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아프리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나갈 텐데 1편부터 8편까지는 녹화 프로그램이 좀 이상했는지 중간에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오늘 녹화가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녹화가 좀 이상하게 되면은 조만간에 반지캠으로 바꿀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 어우 얘는 이름도 없는 그냥 보급병이었구나. 새로운 장비에 보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강은 소재로 필요없는 장비를 소비하여 선택한 장비의 각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신규 뭐 늘었는지 볼까? 는 건 하나도 없네. 잠깐만. 잠깐만. 지금 얘 거미 먹일래 뭘 골라도 능력이 더 안 좋다고 나오지? 지금 얘 검은 여기서 없네. 따로 검이 있네. 그쵸? 얘가 리비안가? 지금 일식을 내가 아까 고르긴 했는데 일식을 만약에 골랐다 치면 여기서 오른쪽에 뭐 마이너스 이런 게 뜰 리가 없어요. 그쵸? 아 지금 검이 강화됐다. 맞네 맞아. 그러네. 도일식 계량형 장비 선택 훈련병도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 아 대박이네. 엄청 조금 강화되잖아. 2씩 올라가네. 1강인가 이거? 더 이상 검이 없어요. 일단은 뭐 이 정도 차이면 별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가주요. 지금 이런 거 뭐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해보자. 페트라 가스와 칼날도 보급했습니다. 언제든지 거인과 싸울 수 있습니다. 기합이 팍 들었군 페트라. 거리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으니까요. 슬슬 출발하실까요 병장님? 그래 출발하자. 병장님을 따라갈게요. 아 리비아가 아니라 리바이구나. 야 잠깐만 리비아는 나라 이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IS 좀 그 본거지 아니냐? 나 지금 입 조심해야겠다. 그쵸 그쵸.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 자 리바이 조사병단 병사장 직접 선발한 정예로 구성된 특별작전반 통칭 리바이반. 얘 그냥 뭐 리더면서 반의 이름까지. 리바이반을 이끌고 있다. 인류 최강의 병사라 불릴 정도의 높은 전투 능력을 자랑하며 혼자서 한계 여단급의 전력이라 평가받고 있다. 성격은 난폭하고 신경질적. 그래? 타인에 대한 태도는 나쁘지만 책임감이 강해 엘빈의 신뢰가 두텁다. 또한 극도의 결벽증이 있어 거점의 청소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다. 난폭하고 신경질적이며 결벽증이 있다. 1순위 남자친구 감인데? 잠깐만 키 좀 다시 좀 익히죠. 요시 엘빈의 도착까지 리바이는 모든 능력이 우수한 캐릭터입니다. 리바이가 가진 스킬 회전백인을 충분히 가속력으로 거인에게 돌진한 후 세모를 입력하면 강력한 회전 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 하나 매직 도네이도
난 이럴 수가. 리바이가 이런 모습을. 아니 감히 리바이 것을 뺏어가다니. 가끔 있잖아 목 짧은 애들이 좀 치기가 힘들어. 야 이런 애들 등짝 굉장히 두꺼워요. 실제로 게임할 때 등짝 두꺼운 애들이 좀 목이 안 맞아. 오케이. 코리아. 救援 요청해. 助けに 行かないと. 어디서 나의 동료를. 하! 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녀석이라고. 상당히 강하네요. 행종이 형들도 한 방이면 죽네. 이 정도면 거의 여주급 이상인데. 가버려. 와, 우리 가스량이 얼마나 많은 거냐? 가스가 소모가 안 되네. 이렇게 등짝 얇은 애들이 목이 잘 쳐져요. 히토마스 소지와 왔다가 사스카도 에르빈도 고류시네다. 얘는 뭐야? 얼굴 봐. 뛰는 거 진짜 극혐이네. 뭐야 저거 살아있는 거야 저거? 가냐! 격돌도! 아 그냥 내 앞에선 아무 소용 없어. 야 나 솔직히 잘하지? 얘들아 어제보다 훨씬 잘하지? 진짜 이게 바로 성장 속도라는 거야. 이게 바로 조루토라는 거야. 알겠어? 야 이렇게 등짝 두꺼운 애들은 진짜. 내가 어저께 내가 만화를 안 박아주는 걸어 다녔어. 어제하고 비교하면 안 돼 지금. 이 도구론 기사 대화하세요. 잠깐만 SOS? 어디야 토보다치? 뭐야 이 쬐끄만한 놈한테 당한 거지? 오케이 구출해 내고. 산게 가자 리바이. 가자 리바이. 오마에노 하나와 타시카라다. 기억해. 안돼 미안하다. 와 얘 진짜 잔인하다. 방금 동료가 죽었는데 일본어로 뭐라 했는지 알아? 재밌대. 됐어. 자 잠깐만 보충하고 가자고. 내가 봤을 때 음향탄 뭐 성광탄 이런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난이도 어려움도 이정도인데. 자 가자고. 성인 展開! 補給班を 援護しながら 予定の 配置につく! 군대 전장에 도착. 좋았어. 오, 야, 얘 S급이야. 援護班は 中心部の 엄청난 자식이었구나. 마치로 소토가를 각고 격파하세요. 리바이. 我々は 중심부를 制圧し 拠点設置箇所を確保する。
行くぞ。了解だ。알겠다。中心部へ거인무리를突破하라。간다。자가주고요리바이補給を怠るなよ俺たち追ってこない飛行士だあいつらいちゃん拠点は気づけさっさとやるぞやるハートだけ相手して救援要請か行くぞあ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な너무잘하는거아니야아이렇게잘하면안되는데이렇게잘하면곤란한데근데리바이가진짜세다R2는뭐지금쓸일이없어서안누르는거야남겨놔야돼요방어부위거인에게목덜미를보호하는방어부위를가진개체가있습니다이방어부위를전부파괴하면목덜미주는데미지가상승합니다또한성광탄이나음향탄이유효할경우에는일시적으로방어부위를무효화시키죠아그러면이제성광탄을쓸수밖에없는상황이되네그냥이상태에서한번때려볼까잠깐만방어부위를노리자다간다그러니까이게지금방어부위가아니고방어부위가어디야그냥다리뭐이런거말하는건가저기아이건가팔팔인것같은데아그러네오오오오야이런야집중으로바꿔이게팔한번에안무너진다야야됐어라스트다카자체력빨고오케이여기까지는쓸수있어가스이정도면충분해오래다니히키오세라를해요부자게다말을쓸만히시도메르스가자됐어どんな巨人だろうと投射し。자고구마맞죠어아니미친아니해줘俺のため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してバリモヘラ俺の敵じゃ了解しました承知した南側の巨人のところに集まってるのか。あいつらも飛行士だったのか。かなリバイオテ。止めるぞ。お、잠깐만。お、너무많이썼다。너무많이썼어。너무많이썼어。너무신냈네。お、잠깐만。가스가없잖아。아、너무신냈네。リバイ兵長。助かりました。おかげで補給班を。じゃあガス持っておじゃよ。まだ飛行士が嫌だ。軍隊、周囲をしっかり見張ってろ。補給班받아야겠어。ここはお任せを。じゃあ補給받고。助かった。다받고가자고다받고。모두다다받고가자。飛行士がいるんだから、一体ぐらい生き取りにしても。ダメだ。巨人を捕獲した理由はね。面倒を起こすんじゃねえぞ。てめえのケツを追っかけるのはコリゴリだ。じゃあガス充電。匂いの元はこいつらだ。
ここは通さん。クロッチ行こう。拠点設置完了まで。자슬슬슬슬시작해보실까。아근데얘네들한테알투쓰기너무아까운데얘네들진짜허리안부러질까まだ巨人がこんなに立て続けに戦うなんて。아괜찮아요사람은거인한테많이먹어요어차피뭐내가더많이먹는데뭐그리고뭐결정적으로내가죽는게아니니까너무신경쓰지마세요저도이거하면서많이그뭡니까어쩔수없다라는거배웠습니다얘한테써야겠다 R2 를단체이로부터처리할까어아공격잘못눌렀다간다오얘한번에안죽잖아근데리바이는연타가안되네이런면에서또여주가또좋은것같네아저팔을또절단해야되네자간다진짜조심해야되네잡힌다잘못하면어등치개크네회전매기좋았어아다리템있네오케이어제야나하고는완전히다른모습을보여주마라스트야간다얘들아가자마무리다오레타치노카치다미나요크였다さすがは特別作戦班だな当然の仕事ですやめてよ団長にバカだと思われるでしょ완벽했어완벽한팀이었어추천한번씩부탁드립니다残念もうこの辺りに巨人はいないってさそれでいい今回の調査ではさらに先まで進むそんなあの子たちの死体を調べる暇もないのかい？いいかい？そもそも巨人の死体が蒸発するメカニズムってのは…死体中に一名いんだ、死体中に。あのクソメガネはほっとけ。ああ。志願しなくまでの進軍ルール。그러게、あっか、저남자가냄새를맡나봐。거인이있는지없는지、뭐、킁킁대더라고。行こう。我々に課せられた使命を果たすんだ。이것이리바입니다그냥존나쌤와레벨많이올랐구나
연경 공격 히트 후 추가 공격 가능하다. 아 됐어 이제 공격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건가? 히트 쳤을 때? 자 B급템들 좀 나오는데 상급 특화 배치서 고급 장비를 얻을 수 있는 템들이네. 일반 본배보다 압력이 더 높다. 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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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이야. 병참 거점 훈련병단이 제작한 월 마리아의 거점 폐화된 마을이나 촌락의 보물 보급 물자를 옮겨 만들었다. 머지않아 다가올 월 마리아 탈환 작전 2회전 때의 대규모 부대 이동의 진로를 만들기 위한 벽외 조사용 거점이다. 야래 야래 아직 긴장은 풀 수 없어. 얘 좀 약간 목소리가 왈가닥 같아 그쵸? 엘빈이 거인 포획 작전에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대. 얘 뭐 망할 안경이라네. 진짜 사이코다 사이코다 사이코 시체축이네. 감정에 맡아서라 하야지니 する. 새로운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좀 뚫리네. 상급 범용 배치서. 오케이. 교환 가능 횟수. 어우, 가스량 상당히 가스압도 상당히 올라가네. 블리츠 메사 우와 개멋있다. 이것도 도신길이 짧아지는구만. 또 다 좋은거는 또 없어요. 이렇게 도이식 상급 범용 배치서 저걸 갖고 있어야 되겠구만. 상급 범용 배치서 무조건 얻어야겠네. 지금 뜬 영식 이거? 잠깐만 상급 특화 배치서네 이거는? 상당히 좋긴 하네. 그러네 도신 길이나 예리도 상당히 높네. 오케이 이거 하자. 보강 한번 하고 장비 개조로 할까? 잠깐만 잠깐만 줘봐. 이거는 뭐 더 이상 그게 안 되네? 어 이거는 되는데 이건 더이상 영식 후처는 개조가 안되네. 아니야 뭐 재료 뭐 그런게 없는데. 아 그러네 옥철과 목재가 모자르는구나. 아 오케이 쿠라마. 아 이거 딱 강화했으면 까비였 강화했으면 개좋았을 텐데 까비. 아 맞아 여기서 살 수 있잖아 조달. 여기서 살 수 있잖아 그치. 잠깐만 뭐가 지금 필요한 거지? 아까 나무랑 옥이었나?
옥철과 목재. 이럴수가, 목재가 비싼 거일 줄이야. 여기 뭐 뒤에 뭐 나무 없냐? 나무 많네. 이런 거 뽑으란 말이야. 둘 다 없네. 옥철하고 목재 아무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개망. 조금 소지수 후달리는 것 좀 하나 살까? 딱 세 개만 사자. 어차피 돈 많으니까. 벽의 원정은 길다. 하루 종일 계속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정도로 너네 든든한가? 확실히 기분 전환이 중요하겠네요. 쉴 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리바이가 보니까 싸가지 없게 친절하네. 그래도 팀원은 챙겨요. 아무리 성격이 지랄같아도 팀원은 챙겨.